자, 뭐 기하 간단한 문제에 관한 풀인데 원이 구가 이렇게 있나 봐. 구가 있고 중심 좌표를 굳이 써주자면 여기가 4, 0, 루트 7. 그리고 구가 아니라 한 점이 그렇구나. 구의 중심이 얘인갑네. 1, 3, 0. 그리고 이제 9 바깥 한 점, 4, 0, 루트 7에서 접선을 하나 날린대. 접선을 이렇게 날렸어. 이 접선이 이쪽으로만 그어지는 건 아니지. 이쪽 라인으로도 이렇게 그어질 것 같아. 그랬을 때 접점으로 이루어진 접선이 그리는, 접선이 어디에 찍히냐면 이 접점 쪽, 이 접점 쪽 동일한 이 선상으로 찍히게 되겠지, 이 점들. 그치?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할 거야. 얘를 뭘로 하면서. 이 반듯한 선을 지름으로 하면서 이러한 원을 형성을 시킬 거야. 이러한 원을. 그럼 이 지름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, 이제 선을, 라인을 이쪽으로 잡아주면 되지. 어떤 라인? 요렇게 라인 하나 잡고. 좀더 클까? 잠깐만. 마음에 안 들어, 이거. 그냥 그어야겠다. 도형 툴 없이. 이렇게 선 긋고, 이쪽으로 선 긋고,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지. 자,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 길이는 루트 9 플러스 9 플러스 7이니까 루트 25니까 5 나오네. 5. 이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5가 나와. 그 다음에 반지름은 3이었고 맞지?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, 여긴 그러면 직각이니까 4가 되겠네. 4가.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이, 우리가 구해야 될이 길이는 여기 수직 관계니까, 일명 내가 구해야 될 실제 이 반지름 R은 어떻게 진행이 돼? 4 곱하기 3은 R 곱하기 5랑 똑같잖아. 그래서 5R은 12가 되고, R은 5분의 12가 돼. 이게 반지름이 된 채로 한 바퀴를 뱅글뱅글 돈다라는 소리야, 이렇게. 자, 그래서 이 원의 넓이니까 파이 R의 제곱. 25분의 144파이고, 그래서 정답은 144가 되는 문제야.